10분 방향. 여기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장비사님은 어디 가시고? 따로 가자고 보내버렸어. 내가 지금 집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 알아? 난 근데 지금 이 단자 중요하다고, 이 디자인이! 뭐 하세요? 법인이요. 오늘 처리할 사건들 꺼내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같이 가시죠. 이거 왜 이래요? 앨범 멈춘 거죠? 어떡해요, 앨범이? 오준식 씨, 괜찮습니까? 저죠. 자리가 없네요. 아, 네. 맞죠. 뭐 작정하고 헤매보지 뭐. 지도 없는 항해. 기억나? 왜 나와? 그 짧은 순간 동공이 3천 번 정도 흔들리던데 귀여웠어요, 탐이. 빨리 움직이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네. 늦어서 미안해요. 일이 좀 있어서. 서크레이터님, 반장님 차 타고 가실 거죠? 예. 혜선아, 너 세션 로그랑 시스템 로그부터 확인해봐. 외부 IP로 들어온 로그 있는지 전부 확인하고. 알았구나. 야, 찾았다. 격리 저장소에 들어있었어. 다행히 복구기가 없기네. 이 정도 용량이면 한 30분? 네, 30분이면 복구될 거야. 네, 이사님. 20분 안으로 간부회의 준비해. 간부회의는 어디서 뭘? 혹시 간부회의에 뭐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요? 혹시 간부회의에 뭐 준비... 간부회의? 간부. 간부회의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돼? 아바라 타서? 아바라가 뭐래? 잠시만요. 그냥 이대로 퇴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퇴근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아, 죄송할 것도 당황할 것도 없습니다. 본과장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모두 퇴근하시고 푹 쉬시죠. 애정, 은봉이 직무대리 검사의 경험을 넓혀주기 위한 나의 깊은 배려와 애정이지. 자, 그럼 이제부터 피의자 신문뿐만 아니라 형사조정 합의도 해보는 걸로 하자. 어때? 네! 좋아? 열심히 해. 5일이나 자리 비우셔서 업무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김미서, 나 학교 다닐 때 그 흔한 땡땡이 한번 안 쳐봤어. 그렇게 착실하게 살았던 내가 생애 첫 땡땡이를 치는 거야, 지금. 미서랑 놀고 싶어서. 식사하러 갑시다.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 파스타? 파스타, 총장.
선수가 맨날 손상해요. 식사로 안 가세요? 아, 저 별로 배가 안 고파서요. 긴장해서겠죠. 딱 걸렸어. 주말인데 또 출근했지? 굶지 말고 일하라고. 이건 요만큼이라도 도움될까 해서. 힘! 게임 개발 프로젝트 시작하면은 워크숍도 가고 그러는 거야. 사무실 안에만 있으면 아이디어가 뻔해. 파도바람 좀 쐬고 그래야 없던 아이디어도 생겨요. 애니 저희 둘만 가요? 당연하지. 회장님이 여긴 어떻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저를 위해 직접적으로 애써주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인데 제가 직접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부회장님께서도 1박 2일 저희랑 함께 하신다는? 네, 부속실 멤버십의 완성은 바로 저 이영준이니까요.